숲종이 친구들. 색종이, 풀, 종이빨대, 테이프 준비해요. 하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한쪽 모서리를 중심에 조금 아래쪽까지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모서리도 접어내려 줄게요. 중심을 향해 양쪽 모서리를 접어내려 주면 하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안쪽에 풀을 붙여 벌어지지 않도록 해줄게요. 하트의 옆쪽과 위쪽의 모서리들을 조금씩 접어서 모가 나지 않은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4장 만들어 주세요. 4개의 네잎클로버 잎을 꽃 모양의 종이에 붙여 줄게요. 꼭 꽃 모양이 아닌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 다양한 모양을 사용해요. 중심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4개의 잎을 테이프로 바로 연결해 주어도 좋아요. 종이빨대를 뒷면에 붙여서 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뒷면에 테이프를 이용해 빨대를 붙여주면 네잎클로버 완성!